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바레지 컴퓨터의 바레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그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스텀 순행 PC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죠. 아, 그래서 그 중간 점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설치가 마무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겸 제 가게를 처음으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 우선 제 가게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지금 가게 내부 요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컴퓨터가 한 대 올라가 있죠. 컴퓨터는 영상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가공집에서 이렇게 사용하던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이렇게 폐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 고객님께서 이렇게 컴퓨터를 들고 오셨어요. 내부 청소 좀 하고, 워낙 그 가공 현장에서 쓰던 컴퓨터라서 워낙 더러워서 본인 사무실에 들고 와서 컴퓨터를 활용을 하시려고. 아직 i5 760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쓸만한 시스템이라서 사무용도로 사용을 하시려고 들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청소를 다 해서 지금 윈도우 7을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10은 조금 버거울 것 같고 윈도우 7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 밑에 보시면 핑크색 이렇게 패드가 올라가 있죠. 이쪽 편에는 제가 손님들이 컴퓨터를 들고 오시면 수리하는 이렇게 작업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컴퓨터는 요 노트북하고 두 개 연결을 쓰고 있거든요. 요 컴퓨터는 제가 견적을 봐드리고 각종 업무를 보는 컴퓨터.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컴퓨터는 제가 그냥 갖고 노는 컴퓨터입니다. 빛이 반짝반짝하고 좀 예쁘죠? ITX 보드를 사용해서 조금 미니미하게 이렇게 좀 꾸며진 시스템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작업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은 지금 제가 이제 커스텀 순행하는 컴퓨터를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이쪽은 제가 주로 컴퓨터 조립을 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컴퓨터 수리하는 공간이랑 조립을 하는 작업 공간이랑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간혹 가다가 원래는 이걸 하나 더 넣었거든요. 원래는 없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만큼 공간이 되게 넓게 있었는데, 이쪽에는 작업대를 하나 더 만든 이유는 제가 컴퓨터 조립을 할 때 저쪽 안쪽 다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쪽 안쪽 다이는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 조금 저기도 많아서 이쪽에서 주로 컴퓨터 조립을 하고 있다가 손님이 수리를 하러 오시면 다 치워야 되는 좀 난감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업대를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컴퓨터 조립을 하고 여기서는 컴퓨터 수리 업무, 그리고 손님들이 계속 오시면 여기서 이제 수리 업무를 보고요. 여기는 컴퓨터 조립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케이스도 몇 좀 갖다 놨어요. 사무용 케이스부터 약간 조그만 이렇게 LED가 들어오는 이렇게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ATX형 케이스, 그리고 EATX형 케이스 몇 종을 구비를 해놨습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갖다 놓긴 했지만 요 케이스들 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스들을 선택을 해도 다 그게 따라서 맞춰드려요. 그래도 컴퓨터 수리점인데 그래도 이런 케이스들을 몇 개 구비를 해놓고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다 꾸며놨고요. 그리고 여기 메인보드들 이렇게 제가 몇 개 안 갖다 놨습니다. 주로 제가 쓰는 메인보드들, 그리고 여기는 그래픽카드, 그리고 여기는 쿨러 종류, 그리고 여기는 파워. 이쪽에도 보시면 파워가 이렇게 또 여분으로 좀 있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조립 컴퓨터를 제가 이렇게 조문을 받고 조립을 해드릴 때는 조금 일반적으로 게이밍 파워는 좀 좋은 파워를 쓰고요. 일반 사무용 여기 근처가 여기 제가 매장에 위치해 있는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장산역 인근 요 근처가 조금 이렇게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무용 컴퓨터들이 되게 자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들은 전원장치나 이런 게 고장이 나고 이러면 그냥 제일 기본형, 제일 저렴한 제일 기본형,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파워들을 여분으로 갖다 놓고, 나머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500W, 뭐 600W, 뭐 이런 거 좀 많이 갖다 놨어요. 손 씻고 뭐 부품 같은 거 세척하고 할 때는 이쪽에서 조금 다 하고요. 먼지 청소 이런 거는 공간이 되게 협소하기 때문에 에어 컴프레셔 이런 거는 사용을 못 하고요. 그래서 청소기 같은 걸 갖다 놓고 좀 청소를 하고 있어요. 붓으로 털어가면서 청소기 갖고 빨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청소를 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실외에 나가서 컴프레셔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시간적으로 더 빠르고는 하겠지만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소기 하나 있죠. 집에서 안 쓰는 거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청소기 본체는 싱크대 안에 들어있고요. 앞에 호스만 뒤에 홀쏘로 구멍을 뚫어서 요것만 빼놓고 여기서 이렇게 털어내면서 흡입을 한 후에 청소기 통만 비워주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자리는 이제 제가 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편집 작업을 할 자리입니다. 요 모니터를 사용해서 편집 작업을 할 거고요.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델에서 나온 울트라 샤프 25인치짜리 QHD 모니터거든요. 요 좀 비싼 놈이에요. 한 5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가격. 모니터는 예전부터 쓰고 있던 모니터고 되게 좋은 모니터라서. 옆에 있는 요 22인치짜리 요 모니터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 메인 컴퓨터, 그 메인 데이터만 저장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제가 업무 볼 때 쓰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기타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쪽 컴퓨터에다 다 저장을 해놔요. 안에 하드가 한 9개 정도? 2테라짜리 하드가 한 9개인가 10개인가 정도 들어있어요. 한 9개 정도 되겠네요. 들어있고 3등분을 해서 레이드로 다 묶어놨어요. 충분하게 저장 공간을 이렇게 확보할 수도 있고, 케이스는 프랙탈 디자인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게 보이시죠? 그냥 옛날 케이스에요, 옛날 케이스. 그리고 여기 전면을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요 하드랙이 3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120mm짜리 펜 2개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에 안쪽에 보시면 하드가 다 쭉 다 달려 있어요. 아주 안에 하드가 많이 달려 있는 컴퓨터이긴 한데, 주로 원래는 이 컴퓨터 갖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컴퓨터가 지금 CPU가 인텔 코어 i7 3세대, 그 아이비 브릿지죠. 3770K CPU가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총 32기가, 8기가 4개 구성으로 32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데이터 저장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많은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간단한 데이터 복구 이런 것도 여기서 다 작업을 하고요. 뭐 마이그레이션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면 모두 다 요 컴퓨터로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용 컴퓨터랑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고요. 키보드도 여기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마우스도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카메라가 제가 일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테스트를 할 때 촬영을 하던 촬영 장비입니다. 계속 활용을 할 거고요. 요 자리가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주로 이제 요 공간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소니에서 나온 RX100 M5 모델이고요. 그냥 일반 디카예요. 렌즈 교환색 DSLR이 아니고 그냥 일반 디카에 4K 촬영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디카를 개인적으로 쓰다가 이게 촬영용으로 달아놨는데 4K로 영상을 촬영했을 때 한 5분 정도밖에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다시 촬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서 밑에 요게 이걸 달아놨어요. 이게 뭐냐면 아토모스에서 나온 닌자 V라는 장비거든요. 위에 보이는 요 디카랑 요 아토모스 닌자 V랑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요 카메라를 일단 요렇게 작동을 시켰죠. 렌즈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리고 요걸 전원을 이렇게 올려주면 카메라에서 보이는 그 영상이 요 화면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녹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요걸 다른 이유는 4K로 5분 이상 촬영하기 위해서 장비를 달아놨어요. 다른 것도 많이 제가 알아봤는데 그래도 조금 비싼 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요 모델이 제일 화면도 제일 선명하고 그리고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뒤편에 여기 보시면 요 하나 보이시죠? 요게 SSD예요. 여기에 영상물이 다 저장이 되거든요. 지금 1테라짜리 삼성 QVO SSD가 여기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다 저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HDMI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요게 제 메인 촬영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브이로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소니에서 나온 RX0 M2 모델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앞에? 이쪽 화면 안에 보이시죠? 이렇게 감각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마이크도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립도 이렇게 있어요. 그립에서 바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여기 마이크 스탠드에 이렇게 달려있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또 촬영 장비를 하나 꾸려놨거든요. 요거는 주로 수리가 들어오거나 컴퓨터를 조립을 할 때 주로 여기 이 장비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휴대폰은 아이폰 8 플러스가 이렇게 촬영 장비로 사용, 여기 아이폰이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요 아이폰 8 플러스 전용으로 나온 케이스랑 여기 또 광각 렌즈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시판이 안 되는 모델이라서 해외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두 개 세트로 해가지고 거의 한 20만원대? 한 30만원 가까이 줬던 것 같아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간세도 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래서 그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LED 램프 빛이 들어오죠. 3단계로 조절이 되고, 요렇게. 그리고 마이크 하나 달려있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마이크를 사용을 하려면 요런 이런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요 로데 마이크거든요. 로데 마이크에 별도의 케이블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은 요 3.5파이 AUX 이 라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요 케이블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 같이 충전을 하면서 마이크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또 요런 걸 하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아이폰 전용 요 단자에 요렇게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두 개를 같이. 그럼 충전도 되면서 촬영을 할 때 마이크도 되고. 어차피 요게는 계속 달아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LED 램프랑 그 휴대폰 충전 케이블은 항상 요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요렇게 세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컴퓨터 수리나 컴퓨터 조립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약간 단점으로 지적을 한다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이렇게 파일을 옮기기가 되게 번거로워요. 물론 요즘에는 일반 갤럭시 휴대폰 같이 데이터 케이블 이용해서 연결하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동영상 중에 어떤 거는 아예 그냥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계속 전송을 하고 있고요. 뭐 속도는 크게 느리진 않습니다. 다운로드 할 때 그렇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폰 자체가 동영상 촬영하면 갤럭시보다는 훨씬 품질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좀 그래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용하던 휴대폰인데 그냥 어플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서만 무조건 사용하는 거라서 어플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고 초기화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요걸 촬영 장비로 사용하면서 제 휴대폰은 20만원짜리 제일 싼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 두 개 이렇게 모니터로 연결해 놨거든요. 요거 지금 업데이트를 받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견적을 빼드리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거나 뭐 주로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컴퓨터고요.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싱크패드,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1세대 모델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쉐어링을 해서 LTE 칩이 들어가 있어서 밖에 나가도 인터넷이 다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요거는 그냥 모니터 하나에 그냥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덕 보이죠? 싱크패드는 요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무선 인터넷도 되지만 유선으로 인터넷이 다 들어오고, 디스플레이 포트도 지원을 하고, 뭐 여타 기능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요. 똑같이 맞춰서 싱크패드 키보드랑 싱크패드 마우스 이렇게 같이 해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로 그냥 여가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 영상을 보거나, 아무리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다른 분의 유튜브를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그런 유튜브도 한 번씩 시청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프로그램 테스트 할 때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요 컴퓨터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컴퓨터를 제가 하나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케이스는 라이징텍에서 나온 케이스고요. 여기 안에 보면 일체형 순행이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이것도 라이징텍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펜도 3개를 라이징텍에서 나온 120mm짜리 RGB 펜을 달아놨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안에 인디케이터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되게 멋져요. 색깔도 되게 고급스럽고, 그래서 조금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드릴 때도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이쁘게 잘 부드러우면서 좀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RGB 펜들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물론 가격은 좀 비쌉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 개당 한 16,000원 정도 하거든요.
커세어나 뭐 이런 RGB 펜들보다는 좀 비용이 저렴하긴 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 뒤편에도 요 뒤쪽 펜에도 보면 유리로 돼 있거든요. 이 뒤편에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2060 슈퍼 EVGA 2060 슈퍼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ROG Strix 2060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해놔도 RGB 효과가 되게 좋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커스텀 슬링 PC를 조립을 하면서 거기에 그 ROG Strix 2060이 들어가면서 지금은 현재는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컴퓨터 여기 순행 지금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조립은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보면 RGB 펜 3개 여기 RGB 펜 후면에 여기 하나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들어갈 거고 그리고 밑에 라디에이터 위에 360mm 라디에이터 여기 있고 RGB 펜 3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ROG Strix 2060 8기가 모델 그리고 그래픽 카드 순행 블럭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메인 순행 블럭이에요. 제 케이스가 리안리에서 나온 511DXL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511DXL 모델 전용으로 나온 수행 블럭입니다. EK에서 이렇게 리안이랑 협업해서 이렇게 전용 블럭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커서열에서 나온 360mm 두께 30mm짜리 라디에이터가 달려있고요. 밑에는 바이크스키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360mm에 요거는 28mm에요. 약간 얇아요. 커세어 요거보다 약간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있고 아래 위로 요렇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디케이터 여기 하나 있죠. 나중에 여기 이렇게 달릴 거예요. G-Skill Trident G-RGB 8기가 4개 구성으로 총 32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3200MHz로 작동을 하고 CL16 모델입니다. 제일 무난한 거죠 그냥.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제 바이크스키 AM4 전용은 아니고요 TR4까지 지원을 합니다. 요것도 RGB가 요 사이드 쪽으로 쫙 들어와요. 중간에 둘려있는 걸 하려다가 너무 조금 난잡할 것 같아서 그냥 중앙에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덮여있는 걸로 구입을 했어요. 여기 RGB 24핀 전원 케이블이랑 그래픽카드 보조 케이블을 RGB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언핏 보시면 리안리에서 나온 스트리머 케이블이랑 똑같이 생겼죠. 요 RGB 요 두 종류의 RGB 케이블은 라이징텍에서 나온 AdRGB 케이블입니다. 요것도 제가 일전에 요거는 사용해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와이프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에 요게 지금 적용이 돼 있거든요. 요것도 은은하게 어떤 분들은 보면 약간 광량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은하게 불빛이 잘 들어오고요.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해서 적용을 시켜놨어요. 그 외에 기타적으로 뭐 들어가 있는 거는 PN981A 1테라 두 개가 메인보드 안에 내장이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120mm짜리 라디에이터 지금 달려 있죠. 요걸 원래는 요 안쪽 편에 이렇게 제가 달아놨었거든요. 이렇게 안쪽 편을 달고 위에 펜을 달아 놓으니까 여기 메인보드 여기 ROG 마크 있는 쪽이 LED 불빛이 들어와요. 여기 ROG 마크랑 여기 스트릭스라고 적어진 부분에 불빛이 쫙 들어오거든요, 멋지게. 그런데 그게 너무 가려져서 이 펜만 이쪽에 그냥 그대로 달아줄 거고요. 20mm짜리 홀소를 이용을 해서 여기 지금 제가 그려놨죠. 이쪽에 구멍을 20mm짜리를 두 개를 내서 이 120mm짜리 라디에이터를 이쪽에 바깥에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뭐 크게 나쁘진 않고 뭐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쪽에도 120mm짜리 펜을 하나 더 바깥에 달아서 쌍펜으로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볼 겁니다. 어차피 뒷부분에 보면 RGB 싱크 연결하는 게 포트가 한 개가 더 남아 있거든요.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전면은 요렇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전원을 넣어 볼 건데 전면은 일단 요렇고 그리고 후면을 보시면 후면이 완전 폭망이에요. 이 전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진짜. 와 이거 정리한다고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전면에 여기 지금 제가 손을 가리키고 있는 요 부분을 보시면 요게 이제 RGB 5V RGB 이렇게 싱크 연결하는 허브거든요. 요거는 바이크스키 제품입니다. 요거 구입 안 했으면 완전 헬이었을 것 같아요. 요거를 혹시 몰라서 제가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이크스키 제품을 구입을 하면 요런
허브가 같이 동봉이 돼서 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동봉이 되어서 이렇게 허브를 두 개나 들고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바이크스키 제품을 모든 RGB 들어오는 팬이나 이런 걸 적용을 했을 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여기 포트로 보시면 전용 포트로 다 돼 있어요. 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팬을 총 8개를 달 수 있고 LED는 총 4개를 더 연장을 해서 달 수가 있거든요. 연장해서 달 수가 있는데 전용 포트 팬 같은 경우는 6핀짜리고요. LED 같은 경우는 전용 커넥터를 사용한 4핀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적용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해서 요걸 구입을 했는데 요걸 지금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생긴 케이블은 순행 블럭이나 그 VGA 카드 블럭, 그리고 CPU 블럭, 그리고 요 케이스에 나오는 여기 LED 바가 있거든요. 그 LED 바 쪽에 나오는 하나, 둘, 셋, 네 개는 그쪽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나머지 팬들이에요.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대충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리고 리안니 511D XL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거의 한 30만원 가까이 하죠. 20만원 후반대 이렇게 하는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랙이 4개가 달려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에 SATA 케이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거 메인보드에 다 연결을 해놨어요. 일단은 SATA 케이블 있고 전원 별도로 다 들어가는 케이블 다 연결을 다 돼있고요. 여기 잘 보시면 하드디스크를 후면으로 장착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트레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요 안에 볼트를 살짝 풀어주시고 안에 이렇게 탈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거는 락이 있거든요. 이렇게 락이 있어요. 이렇게 안에 움직이는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제껴주시면 여기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다 빠졌죠. 이렇게 이렇게 빼서 그냥 하드 장착하고 꽂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드는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혹시나 나중에 데이터 저장용으로 스토리지가 더 필요하면 하드들을 여기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케이블을 제가 다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락을 걸어서 이렇게 쪼아 놓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탈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커버도 따로 다 있어요. 커버는 일단은 제가 탈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조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혹시나 분실을 하거나 아니면 흠집이 날 수도 있고 이래서 다 탈거를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위판도 다 탈거해놓고 여기 라디 지금 보이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전면에 지금 전면에 비닐을 제가 안 뜯었거든요. 전면을 보시면 제일 윗부분에 전원 그리고 리셋 그리고 USB 3.0 두 개, 그리고 AUX 두 개, 그리고 USB-C 타입 하나 있고요. LED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요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USB 3.0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USB 3.0 연결하는 포트 아시죠? 요거 보이시죠? 요 포트가 이 리안닐 511D XL 케이스에는 이 포트가 두 개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메인보드를 보시면 저런 요런 포트를 좀 고급 메인보드가 아닌 이상은 거의 한 개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택한 메인보드도 저 포트를 한 개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요 포트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제가 카드를 하나 주문을 해놨어요. USB 3.0 확장하는 포트 카드고요. 그 카드 뒷면에 요 포트를 이용을 해서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포트가 달린 카드를 제가 현재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오면 요 안쪽에 지금 저 안쪽 밑쪽에 이렇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저 안쪽 밑쪽에 보이시죠? 저 밑쪽에 이쪽 부분에 보시면 라이저 카드가 하나 더 라이저 케이블이 하나 더 연결되어 있어요. 저거는 이쪽 뒷부분에 여기 제가 하나 펴놨죠? 이쪽에다 꽂아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이는 라이저 케이블은 그래픽카드 라이저 케이블이에요. 나중에 그 USB 3.0 확장 카드가 오면 먼저 꽂고 장착을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요 라이저 케이블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제가 수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온도계예요. 온도계는 3개를 준비를 했고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볼 겁니다. 우선 온도계는 초기에 요 블럭에서 나온 이렇게 냉각수가 요 과정을 통해서 그래픽 블록으로 들어가고 요게 인, 요게 아웃이에요. 아웃에서 다시 나올 거거든요. 나와서 120mm 라디에로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VGA에서 나오는 열을 받은 냉각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할 거고 라디에 120mm 라디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요 스냅 블록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요게 홀에 여기 보시면 홀이 있거든요.
여기 CPU 쪽으로 연결되는 홀인데 이쪽에서 CPU 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CPU 쪽에서 다시 나오는 걸 이쪽 위로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이쪽에다가 온도 게이지를 하나 더 할 거고 온도 게이지 바로 옆에 이 인디케이터를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 CPU에서 나온 수로가 여기 상단 아디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달려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 여기서 아웃 돼가지고 360mm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게 하단으로 이렇게 수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인 되면 이쪽에서 아웃 돼가지고 하단에 360mm로 들어갔다가 시키고 다시 아웃 돼가지고 여기 메인 인으로 다시 여기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일단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려고 설계를 했고 일단 피팅 같은 부분도 지금 개수를 파악해서 다 주문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배송이 되지 싶은데 아 그리고 설명을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픽카드가 지금 수직으로 장착이 돼 있잖아요. 리안리 511D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장착을 하는 키트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리안리 511D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511D랑 511D XL 케이스랑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511D XL 케이스는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케이스고요. 511 그냥 511D 케이스는 요 밑에 라디를 닿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낮아요. 요거보다 낮아서 이 라이저 킷 자체가 두 종류로 나와요. XL용이랑 그냥 노멀이랑 제가 처음에 구입했던 키트 라이저 키트 이 지지대는 그냥 일반 511D용으로 구입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 밑에 지지해주는 받침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다시 혹시나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511D XL용 라이저 킷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복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요걸로 511D XL용으로 다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 그래픽카드 올려놨고요. 우선 어느 정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테스트로 한번 전원을 만나볼게요. 잠시 틀 거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열을 견뎌줄 거고, 어차피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도 큰 부하를 받지 않으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안 갈 겁니다. 자, 전원을 올렸고요. 저기 ROG 쪽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저것 때문에 120mm 라디를 밖으로 뺄 거예요. 그래도 어떤 건지는 보여야죠. 어차피 RGB 이렇게 좀 보여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숨겨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전원이 들어오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느낌이고 지금 여기 금방 불 들어왔죠? 그리고 인디케이터 안에 여기도 불 들어오고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지금 여기 보면 LED 이렇게 흐르죠? 이것도 버튼을 누르면 모드를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지고 아주 멋지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조 케이블이랑 그래픽카드 보조 케이블이랑 24핀 메인 케이블도 RGB가 잘 들어오죠. 약간 광량이 조금 적은 것 같긴 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땐 충분한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나중에는 이제 전원을 잠시 끌게요. 요 조립이 완료되면 어차피 LED 같은 경우에는 RGB 같은 경우에는 아우라 싱크로 다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다 동기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케이블을 다 그렇게 연결을 해놨고 그렇게가 다시 세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머지는 이제 특별한 건 없고 내일 수로를 구성할 때 사용될 피팅들이 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관 수로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뭐 크게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것 같고 어느 정도 제가 설계를 다 해놨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피팅 개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서 여기 보시면 다 그렸어요. 부위별로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피팅 몇 개 필요하고 어떤 게 몇 개 필요하고 이런 걸 다 그렸어요. 좀 제가 알아볼 만큼만. 여러분들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피팅도 이게 제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팅을 구입을 할 때 제가 이걸 다 합쳐가지고 계산해보니까 거의 한 45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피팅이 하나가 거의 보통 수로에 배관을 연결하는 피팅 같은 경우에는 개당 거의 6천원에서 한 8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30개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만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커튼 수행을 시작을 했고 조금이라도 비용 주치를 지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물론 좀 전문가들은 더 간단하게 더 고난이도에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절곡을 해서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같이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다음에는 또 더 나은 방법으로 또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도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솔직히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이렇게 배관 같은 연결하다가 누수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 이게 되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각별히 조심해서 아주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영상은 별도로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찍은 거고요. 좀 세세하게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촬영을 한 거고 나머지 조립을 하고 배관을 연결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촬영을 해서 다시 유튜브에 이렇게 업로드를 할 겁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가게를 꾸려놓고 운영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그리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